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요. 하얀 민들레 꽃의 저자이신 이춘환 작가님께서 새 소설집을 출간하셨습니다. 표제는 하얀 민들레 꽃이며 총 9편의 중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의 근원은 사랑과 생명이기에 아름답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이 시간에는 형수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피 끓는 청춘이며 남자이기에 형수를 좋아합니다. 그 사랑은 속되고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미망인입니다. 형수와 시동생의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형수 지은이 이춘원 축하해. 쪽집게가 지나가면서 소리친다. 평소에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교도관이다. 사소한 규범을 위반해도 쪽집게처럼 들추어내 벌을 쓴다고 수영자들이 그렇게 부른다. 출소를 앞둔 수영자는 어뢰 축하를 받기 마련이지만 수용생활 동안의 권리 침해 등 설문서를 쓰고 나가기 때문에 새삼 친절한 척하는 꼼수다. 3년 동안 나는 큰집 생활을 하면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없었다. 사인이야 어찌 되었건 죄책감으로 자청한 거나 다름없는 옥살이기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다. 이제 형기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바랐던 대로 일단 법적으로는 죄값을 치룬 셈이다. 그런데도 축하를 받을 만큼 기쁘지도 않고 도리어 마음이 어수선하고 끄림직하다. 아직도 부질없는 상상이 떠오르는 마음의 허물을 청산하지 못한 때문이리라. 왜 나는 하필 그때 오줌이 마려웠을까?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황홀했던 눈여겨의 대가치곤 너무 가혹한 신세지 않는가. 그때 형도 나를 패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질투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솔직히 나는 그 전부터 형수가 좋았다. 물론 사랑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저 좋았고 친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난 일은 정말로 우연이었고 실수였다. 어쩌면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비운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3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병치료에 전 재산을 날리고 홀로 된 어머니는 도움을 받을 친인척도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시작했다. 사글새빵을 전전하며 뼈가 빠지게 돈을 벌어 어린 두 아들을 먹이고 가르쳤다.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형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목공 기술을 배웠다. 2년 후 나도 같은 학교 같은 과로 형을 따라갔다. 나는 졸업하고 곧바로 주방 가구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다. 형은 체격이 작은 데다 몸도 약했고 성격이 소심한 탓이었는지 나보다 취직이 늦었다.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에게 봉투 채 드렸더니 눈물을 훔치셨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집이었다. 집세가 오를 때마다 낡아빠진 살림살이를 머리에 이고 들고 이사를 다녔다. 언제 내 집에서 살 날이 있을 거냐는 한탄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 식구는 먹고 싶은 것 참고 남이 입은 좋은 옷 외면하며 돈을 모았다. 내가 24살이 되었을 때 겨우 방 두 칸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이사하던 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기뻐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집이 마련되자 어머니는 옆자리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이모 아줌마에게 형의 신부감을 구해달라고 들볶았다. 남편을 잃은 같은 처지라 형님 동생하며 가깝게 지내서
우리는 이모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고등학생인 외동딸이 졸업만 했어도 형님과 사돈 삼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결국 시골 친정 동네의 처녀를 중매하여 어머니의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형의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으나 어머니는 오만성승을 쏟았다. 신부는 형보다 두 살이 더 많았어도 약간 살찐 편이라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았다. 나도 형수 같은 색시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촌티가 나고 그리 예쁘지는 않았으나 처음 보았을 때 둥그스름한 얼굴이 밝고 복스러워 호감이 갔다. 새 식구가 들어오자 당장 집이 좁아 불편했다. 작은 방에서 형과 함께 지내던 나는 어머니 방으로 쫓겨갔다. 나도 얼른 벌어서 장가도 가고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악착같이 일했다. 형수는 하나뿐인 시동생에게 몹시 친절했다. 항상 밤늦게 귀가하는 나를 위해 반찬을 따로 남겨두었다가 따뜻하게 데워주어 고마웠다. 새색시 때부터 형수는 나를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용식씨라고 이름을 불렀다. 친정에서는 손아래 시동생은 이름을 부르거나 아무개 오빠처럼 애들의 호칭을 따라 부른다고 했다. 어머니가 이름을 부른다고 나무랐기 때문에 남이 있을 때는 별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조카가 삼촌이라고 입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촌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런 형수가 좋았고 더 허물없이 지내고 싶었다.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기도 어려웠다. 비록 시골 태생이고 인성이 많았지만 예의와 사리에 밝고 생각과 처신이 흐트러짐이 없어 조심스러웠다. 더구나 나이가 네 살이나 많아서 어떤 때는 누님 같은 포근함을 느끼기도 하여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결혼 후 이태 만에 형수는 임신을 했다. 온 식구가 형수를 보살폈다. 어머니는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는 고기를 사가지고 왔다. 형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는 더 자주 형수가 좋아하는 귤을 사오기도 하고 순대도 사다 주었다. 그때마다 형수는 미소를 띠고 많이 바라보며 고맙다고 했고 나는 그 한마디가 즐거웠다. 옥동자가 태어나자 어머니는 쌀밥과 미역국으로 삼신상을 차려 장손의 무병상수를 빌었다. 그리고 장명가를 찾아가서 김진수라는 아기의 이름을 받아왔다. 돌 때는 풍족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시장의 이웃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진수 돌잔치의 축하 분위기가 식기도 전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누웠다. 고생 끝에 몸과 마음이 편해지자 긴장이 풀리면서 지병인 신부전증이 악화한 것이었다. 엎친 데 덮친다더니 형마저 시름시름 말았다. 어디가 딱 부러지게 아픈 것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혈압, 심장, 당뇨 등 성한 곳이 없다고 했다. 더구나 빈혈성 현기증으로 머리가 아프고 금방 피로하여 무력감이 왔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불시에 집안 식구를 내가 먹여 살려야 했다. 노쇠한 어머니는 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았으나 2년을 더 살지 못하고 고달팠던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한방에서 지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도 참기 어려웠지만 외로움을 견디기가 더 힘들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던 어머니 생각에 눈물로 밤을 새운 날이 많았다. 집안 살림을 맡은 형수는 상심이 큰 나에게 더 마음을 써준 것 같았다. 매월 어머니에게 주던 월급 봉투를 형수에게 주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형은 병원에 가는 날이 아니면 방직이 신세였다. 형수는 나의 월급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나에게만 의지하기가 미안했던지 마트에 취업을 했다. 점점 몸이 더 쇠약해진 형은 자주 신경질을 부리고 형수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특별히 싸울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마트에 나가면서 형수가 좋아하던 장미꽃 무늬가 된 치마를 사입은 것을 트집잡기도 하고 크게 다툰 날은 어제 늦게 귀가한 날이었다. 내가 보기에 형은 신경쇠약에다 어처증까지 생긴 것 같았다. 그날은 억수로 일진이 나쁜 날이었던 것 같다. 일요일 오후였는데 나는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다. 문을 여는 순간 동공에 가득 찬 풍만한 여체에 놀라 동그랗게 눈을 뜬 채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형수가 놀라서 어정쩡 일었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더운 물에 젖은 살결이 하얗게 빛났다. 양팔로 가슴을 가렸으나 밑으로 마른 대추 같은 젖꼭지가 붙은 탐스러운 살무덤이 드러나 보였다. 사타구니 사이에 수북한 까만 거옷이 유일한 가리개였다. 처음 본 여자 육체에 황홀하여 움직일 줄 모르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문을 닫으란 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황급히 문을 닫고 뒤돌아 섰다. 그때 안방에서 나온 형과 눈이 마주쳤다. 형의 얼굴이 고약하게 일그러졌다. 야, 너는 노크도 않고 화장실 문을 불쑥 열어? 버릇없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형이 어디서 그런 큰 소리가 나는지 더 놀랐다. 민망하여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다시 큰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그래, 대낮에 문도 안 잠그고 발가벗고 목욕을 해? 일부러 안 잠갔지. 몸뚱이 자랑하려고? 차라리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지. 형수의 말대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얇게 아랫도리가 뻐근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고개를 저 막막에 남아있는 잔상을 지웠다. 화장실이 하나뿐인 집을 탓할 수도 없었다. 왜 노크를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며 가슴을 쳤다. 그렇다고 나의 행동이 어색하면 집안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화될 것이었다. 머릿속에서 흥분과 후회가 헤오리치는 혼란이 진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때가 되어 나는 태연하게 식탁으로 가서 평소처럼 형 옆에 앉았다. 살짝 곁눈질로 형수를 보았다. 아무런 표정이 없이 예전처럼 밥을 차려주었다. 형은 말이 없었지만 꽉 다문 입은 오리주둥이처럼 튀어나왔고 비구름이 덮인 날씨처럼 얼굴이 어두웠다. 눈의 초점을 흐린 채 힘없이 앉아있어 찌익 소리도 낼 수 없는 분위기였다. 후딱 밥그릇을 비우고 일어나 내 방으로 갔다. 잠자리에 눕자 하얗고 탄력이 넘친 아름다운 나상이 다시 눈에 어른거렸다. 몸이 후끈거렸다. 호기심과 젊음과 이성이 갈등하고 형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오른 통에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면서도 나는 일부러 형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형수도 나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으나 형은 여전히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어서 집안 분위기가 침울했다. 직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면서도 막막에 풍만한 나상이 그림처럼 떠올랐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흔들어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보고 충동이 일지 않는 남자가 있으랴 싶었다. 퇴근하고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갔는데 앞에 형수가 보였다. 손에 반창거리인 듯 비닐봉지를 들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발을 뗄 때마다 치마가 미어질 듯 엉덩이가 실룩거렸다. 그 밑으로 뻗은 통통한 종아리에 멎은 눈이 치마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했다.
헛기침을 하여 헛된 생각을 일깨우고 앞으로 달려가 형수님하고 낮은 소리로 불렀대. 그리고 손에서 봉지를 빼앗아 들었대. 형수의 손과 닿는 순간 찌릿한 성전기가 있는 것 같았다. 형수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나를 보자 입을 발로 가리고 수줍은 웃음을 지었다. 형수님, 미안해요. 나는 어제 실수한 일을 사과했다. 형수는 얼굴만 빨개질 뿐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나를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부끄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들어서자 형이 형수와 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부럽던 눈에 노기가 서렸다. 왜 둘이서 함께 오냐는 의심의 눈초리였다. 당황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뿔싸, 형수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형수가 대답을 했다. 이어 철 속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려다가 멈추었다. 다시 두들겨 패는 소리가 났다. 형수가 울었다. 어린 조카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참다 못해 나는 방문을 확 열어 제끼고 들어갔다. 형수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맞고 있었다. 조카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며 울었다. 형은 얼핏 나를 보더니 창백한 얼굴에 눈이 뒤집혔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 보았다. 형수를 발로 짓밟기에 나는 형을 붙잡고 말렸다. 그는 나를 부딪히고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맥주병 같은 것을 들고 나왔다. 나는 양팔을 벌려 가로막았다. 그는 병을 축혀들고 비키라고 악을 쓰며 나를 밀쳤다. 오래서 잊지도 못한 사람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 겁이 났다. 그대로 두면 형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두 손으로 병을 든 손을 붙잡았다. 형은 다른 손으로 나를 후려치고 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마구 발길질을 했다. 나는 맞으면서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어떻게든 병을 빼앗아야 하겠기에 붙잡은 손을 힘껏 휘둘려서 잡아당겼다. 형이 병을 떨어뜨리고 덜퍼덕 쓰러졌다. 다친 곳은 없는데 사지가 축 늘어져 상태가 이상했다.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더니 힘없이 허물어져 일어나지 못했다. 하얗게 혈색이 가신 얼굴에 식은땀이 나고 눈알이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입에서 침을 흘렸다. 형수가 놀라서 흔들어 깨웠으나 반응이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찾아 다급하게 119를 눌렀다.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코와 입에다 산소호흡기를 씌웠다. 의식이 없었지만 가쁘게 몰아쉬는 갸날픈 숨소리를 느꼈다. 구급대원은 약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다고 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다시 산소호흡기를 대고 가슴에다 심전도의 전극을 붙이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의사가 쓰러진 경위를 자세하게 물었다. 나는 집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팔에 주사를 놓고 난 간호사가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의사가 급하게 형의 옷가슴을 풀어헤치고 다리미 같은 것을 가슴 양쪽에 댔다. 퍽 소리와 함께 형의 상체가 튀어올랐다. 심장 충격기인 듯 계속해서 충격을 주었다. 형은 반응이 없었다.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있던 의사의 얼굴이 심각해지며 가망이 없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에 나는 넋이 나갔다. 형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겁도 나고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조금 후 조무사가 와서 하얀 천으로 형을 덮고 침대를 끌고 갔다. 형수는 울면서 따라갔지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며 걸어갔다.
형을 잃은 슬픔보다 두려웠고 나와 다투다 쓰러진 죄책감으로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장례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도 머리가 텅 비고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나를 찾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경찰이었다. 나더러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 일순 뜨끔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당연히 가서 경위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슬픔과 상심에 제정신이 아닌 형수 혼자 장례를 치르게 놔두고 갈 수가 없었다. 장례를 마치고 가겠다고 했더니 경찰은 대뜸 김대식 사망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체포한다고 말했다. 놀라고 황당한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형수가 용식 씨는 죄가 없다고 매달려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쩌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등 주술 같은 소리가 귀울림처럼 들렸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에 가두었다. 나는 정말로 나에게 과실이 있는 건지 머리가 혼란할 뿐 항의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불만과 불안, 그리고 형수 걱정으로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이모 아줌마가 면회를 왔다. 어제 전화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었는데, 형수가 자네 걱정을 하면서 만나보고 오라고 해서 왔네. 눈물겹게 고마웠다. 장례식이랑 형수의 걱정을 했더니 당분간 다른 일 제쳐놓고 형수를 도울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며 돌아갔다. 나는 오후에 불려나가 신문을 받았다. 형사는 처음 형과 다툰 상황부터 물었다. 나는 그때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했다. 내가 손을 부딪치면서 넘어지기는 했지만 어디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형사가 폭행치사라고 했다. 사태가 심각한 것을 깨달았다. 죄책감과 사실은 다른 문제였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하게 부인했다. 폭행이라니요? 병으로 때리면 형수가 죽을 것 같아 병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지 폭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알아누워서 심신이 쇠약한 사람이 갑자기 흥분하여 혼절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몸싸움이라도 사망하면 폭행치사죄를 면할 수 없는 거야. 아니에요. 형이 병만 휘두르지 않았으면 맞고만 있었을 것이에요. 항변에도 형사는 나의 설명을 무시했다. 똑바로 쏘아보며 의사가 몸싸움 끝에 쇼크로 인한 사망 같다는 소견의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인하면 더 불리하다고 빈잔을 주었다. 문제는 고의성의 유무라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고의성이요? 뭐? 부검? 나는 부검이란 말에 소름이 끼치고 현기증이 났다. 형의 시신을 부검하다니 나는 입이 도는 열리지 않았다. 형이 언제 어떻게 죽었든 의사가 나와 몸싸움 끝에 쇼크사 같다는 소견을 진술했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더구나 내가 부인하면 부검을 할것 같았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어안이 벙벙할 뿐 하고 싶은 말도 꼴깍 목구멍으로 삼켰다. 나는 형사가 묻는 대로 네네 하고 대답했다. 형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만은 고개를 저었다. 살해할 의도라니 아무렴 추월하도 어찌 형을 죽이려는 마음은 고사하고 폭행인들 고의가 있었겠는가. 순순히 대답만 했으니 취조는 이틀 만에 끝났다. 진술서도 대강 훑어보고 지상을 찍었다. 경찰의 증거 보강 때문에 시일이 걸렸을 뿐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다. 죄명은 폭행치사죄였다. 의사의 정식 사망 진단은 혈압 저하로 인한 쇼크사였지만
기저 환자가 몸싸움으로 인한 흥분으로 혈관의 확장에 의한 혈압 저하라는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검찰에서도 경찰의 조수를 그대로 시인했다. 검사는 한술 더 떠서 미필적 고의라고 추궁했다. 형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이 극도로 쇠약하여 폭행을 당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나는 이미 자포자기 상태였다. 그리 생각한다면 그리 벌을 주시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하고 말았다. 형수가 변호사를 선정해 주려고 했으나 거절했다. 결국 국선 변호사가 재판을 도왔다. 변호사가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과실치사는 형량이 다르므로 부정할 것은 부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어차피 무죄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일 바에야 1, 2년 형기를 감하기 위해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형과 조카와 형수에 대한 죄책감 외에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대한 불효한 마음이 더 괴로웠다. 내가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은 응분의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검사는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형수가 쫓아다니며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무죄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판결은 징역 3년의 선고였다. 피고인 내가 적극적으로 항변했으면 과실치사로 판결이 났을지도 모르지만 죄명은 폭행치사죄 그대로였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살인죄를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다. 변호사와 형수가 상고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거절했다. 형이 확정된 나는 안양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시작했다. 교도소 경내의 나무들은 잎이 누렇게 변해 찬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소리내어 울고 싶도록 서글펐다. 일주일이 지나자 종일 긴장하고 나를 보내던 생활도 그곳 나름의 규범과 관습에 서서히 길들여져 갔다. 가장 먼저 접견을 온 사람은 다니던 직장의 공장장이었다. 회사에서 면직이 된 것을 알려주러 온 것이었대. 사교에 의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며 3년만 건강하게 견뎌내고 다시 만나자고 위로했대. 월급과 퇴직금을 영치하겠다기에 급료를 입금하는 통장에 넣어달라고 했대. 며칠 후 형수가 접견을 왔대. 애처롭게 나를 빤히 바라보기만 할 뿐 별다른 위로의 말은 하지 않았다. 수척해진 얼굴이 예뻐 보였다. 그동안 나의 무죄를 위해 애써주어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반가움과 미안한 생각이 교차할 뿐 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약간의 돈을 영치했다고 입을 뗐다. 나는 돈은 필요 없으니 다음에는 영치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급료와 퇴직금을 통장에 넣었을 것이니 생활비에 쓰시라고 했다. 그녀가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사건이 난 후 처음으로 부질없는 상상과 묘한 감성이 일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다시 딴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형수가 접견을 하고 다녀간 때마다 그런 감성에 젖어들었대. 어떤 날은 형을 폭행하거나 형수와 결혼한다는 망측한 꿈을 꾸기도 했대. 하지만 온전한 정신으로는 단순한 성적 욕구였지 나쁜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대. 입소한 지도 벌써 1년. 교도소 경내 수목들의 잎이 다시 단풍이 들고 소슬한 바람이 불어왔대. 형수가 접견을 왔대. 혼자가 아니었다. 등 뒤에 웬 남자가 서 있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중노인 같은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감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가 유난히 눈에 띄어 겉늙어 보이는 것도 같았다. 아파트의 상속 때문에 함께 왔다며 법무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일순위자인 형수와 나, 두 사람이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예금은 나누어 갖는다며 절차와 수속에 대해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고 잠시 애환이 얽힌 집 생각에 잠겼다. 집을 사서 이사하던 날 기뻐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형의 결혼과 좁고 불편했던 생활, 그리고 화장실 사건 등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막에 스쳐갔대. 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대. 비록 실수였지만 나로 인해 홀로 된 형수가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어린 조카를 생각한들 넙죽 상속을 받겠다고 대답할 염치가 없었대. 나는 아직 젊고 기술이 있으니 출소하면 어디서 무엇을 한들 못 살겠는가. 나는 망설이다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도 모두 생활비로 쓰시라고 했다. 법무사는 담담히 듣고 있었으나 형수는 놀라는 눈치였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후일을 위해서 상속을 받으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법무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해 주도록 위임했다. 지금까지 보살펴준 형수에 대해서도 나의 성의였고 진심이었다. 언젠가 석방이 되면 함께 살며 내가 열심히 벌어 형수와 조카를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들을 보내고 나서 형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아마도 나만큼은 아니겠지만 좋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또 야릇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후로 형수는 오랫동안 접견을 오지 않았다. 소식이 없자 가끔 생각이 날 때면 보고 싶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혹시 몸이라도 불편한지 걱정이 되었다. 설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었다. 오랜만에 형수가 접견을 와주었다. 너무나 반가웠다. 형수는 예전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망설였다. 잠시 후 어렵게 연 입에서 개가란 말이 들렸다.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개가가 뭐냐고 되물었다. 뜻밖의 소리에 나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재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이해해 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혼자 살기가 힘들고 조카의 장래와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결정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나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미 결정이 되었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또 한 번 실망한 것은 상대가 작년에 상속관계로 함께 왔던 법무사였다. 요즘 세상에 젊은 과부가 재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축하할 일일 테지만 가슴에 어떤 배신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 어쩐지 빨간 넥타이가 눈에 거슬리더니 젊은 과부를 유혹해 둘이 바람이 난 것이 틀림없었다. 설령 고지고대로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첩사리로 속아서 가는 것이 빤했다. 얄밉고 치밀어 오르는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다. 잘 하셨네요. 나는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고 돌아섰다. 나의 냉찬 반응이 그녀의 입을 봉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침묵이 흘렀다. 상속 문제로 면회를 왔을 때만 해도 형수가 재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나 때문에 홀로 되었다고 원망한들 할 말이 없는 내가 왜 분하고 심통이 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해서 형수와 조카를 도우며 살겠다는 희망이 성길만길 낙담으로 무너졌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뒤돌아선 그대로 면회실을 나와버렸다. 감방으로 돌아와서는 아름다운 몸매가 눈에 떠오르며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연인과 같은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흐느꼈다. 그 후로 형수는 접견을 오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배신감이 증오심으로 바뀌어 갔다. 이제는 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허망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파트 상속을 포기하고 퇴직금까지 몽땅 준 것이 후회되었다. 결국 법무사란 그 녀석에게 몸을 뺏기고 아파트까지 뺏기고 말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너무 분했다. 날이 지나자 어떤 때는 형수가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럴 때면 다시 그리웠다. 전과 같이 좋아하는 마음만이 아닌 배신감, 질투, 증오심 같은 오만 감정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마음의 갈등을 겪으며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출소할 날이 다가왔는데도 일단 죗값을 다 치렀다는 기쁨보다 도리어 마음이 어수선하고 끄림직한 까닭은 아직도 형수의 생각이 떠오르는 이러한 마음속의 허물까지를 지우지 못한 때문이었다. 하여간의 현실은 이제 전과 자란 낙인이 찍힌 몸으로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석방일이 열흘쯤 남은 날이었다. 딱 부러지게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형수가 보낸 편지였다. 달랑 종이 한 장의 간단한 내용이었다. 착잡한 마음에 봉투 옆구리를 내리찍고 편지를 꺼냈다. 진수 삼촌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죠? 형기가 곧 만료되네요. 무사히 형기를 마치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옷과 교통비를 영치하였습니다. 출소하시면 상의할 일이 있으니 일단 집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진수 엄마. 진수 엄마. 얄밉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며 그립기도 한 묘한 감성을 다독이며 되풀이하여 편지를 읽었다. 일단 집으로 들리라는 의미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일단이란 집으로 들렸다 다시 가라는 뜻이 담겨있지 않은가. 상의할 일이라니 아무렴 자기의 변명을 하려는 것이리라. 또는 부모님과 형의 제사를 나에게 떠맡기려는 심보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파트를 포기한 데 대한 약간의 보상을 하려는 얄팍한 속셈 같기도 했다. 들리느냐 마느냐 마음이 오락가락하다 가지 않기로 작정했다. 어린 조카도 보기가 민망할 뿐더러 빌부터 살고 있을 법무사란 놈을 만날지도 모르니 더욱 싫었다. 그 역시 내가 나타나면 옛 남편의 떨거지를 좋아할 리가 없을 것이었다. 영치한 옷도 입지 않기로 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지. 어찌 옷을 얻어입고 봉투를 받으러 가며 그것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나온단 말인가. 그들을 영원히 잊고 나의 길을 가기로 다짐했다. 어머니만 살아계셨어도 집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를 찾는다는 것은 귀신을 찾는 일이 아닌가. 출소한 날 형기가 종료한 대여섯 사람이 함께 수속을 마치고 큰 집 대문을 나왔다. 모두 가족과 친구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달려들어 얼싸하는 사람, 두부를 머리에 짓이기는 사람, 펑펑 우는 사람 등 가지가지였다. 혼자인 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교도소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을 찾아갔다. 주머니에는 형수가 교통비라고 영치한 10만 원까지 환부받은 17만 원이 전부였다. 밤잠을 설치며 가기로 작정한 곳은 다니던 가구 공장이었다. 공장장이 면회를 왔을 때 3년만 건강하게 지내고 다시 만나자던 위로의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공장에는 야근 때나 당직자가 자는 숙소가 있으므로 월급을 받을 동안 잠자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었다.
공장 수의실에는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대. 공장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 나서 한참을 기다린 뒤에 그가 나타났다.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자 공장장은 식당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식사는 괜찮으니 수의실에서 간단히 부탁 말씀드리고 가겠다고 했으나 그는 모처럼 만났으니 식사나 같이 하며 이야기하자고 앞장서 걸어갔다. 공장 근처의 불고기집으로 들어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공장장은 갈비부위 3인분을 주문하더니 손수 갈비를 구워주며 고생이 많았을 것이니 실컷 먹으라고 했다. 말을 꺼내려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그가 먼저 회사의 사정을 너저분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적자가 나서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느니 감언을 해야 하는데 누구를 내보낼지 난감하여 밤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신경이 곤두서 다른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직장의 낭패는 고사하고 전과자를 꺼리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오랜만에 먹은 갈비 맛이 뚝 떨어졌다. 먹는 둥 마는 둥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일어섰다. 미안하다는 말을 던지고 그곳을 벗어났다. 그때서야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다. 이제 어떡하나? 정류장 벤치에 걸터앉아 갈 곳을 생각했다. 피곤하고 졸음이 왔다. 반쯤 감긴 눈에 익숙한 번호의 버스가 보였다. 기다렸다는 듯 번쩍 눈을 뜨고 올라탔다. 빈자리가 없었다. 멍한 정신으로 서 있다가 항상 퇴근 때 버스를 갈아타던 곳에서 허둥지둥 내렸다. 정류장에서 방향을 잃은 노인처럼 다시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옛날 살던 동네로 가는 버스가 먹기에 그냥 버스에 올랐다. 동네가 가까워지자 마음이 설렜다. 버스에서 내려 두리번거리다. 일단 아파트 아래 큰 길가의 상가로 걸어갔다. 낯익은 가게를 피해서 전에 없던 가게로 들어갔다. 맥주 한 캔과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밖에 있는 간이 의자를 끌어다 멀찌감치 놓고 앉았다. 시장기가 들었다. 맥주를 따서 한 모금 마셨다. 봉지를 뜯어 과자를 와삭와삭 깨물어 먹었다. 가게에 사람들이 들락거릴 때마다 혹시 형수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 긴장하며 외면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어차피 일어서야 했다. 아파트로 갈까 말까 망설였다. 왠지 형수의 편지대로 일단 들려보고 싶은 생각이 점점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모님 제사라도 끊지 않으려면 내가 모셔야 되겠지? 그리고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형수와 조카를 만나보고 싶기도 했다. 나는 발이 닳도록 오르내리던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작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리모델링을 했는지 건물이 깨끗했다. 집 현관에서 옛날처럼 인터폰을 눌렀다. 이었고 누구냐고 물었다.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인데 귀에 익은 소리 같았다. 진수네 집이 아니냐고 했더니 혹시 진수 삼촌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문이 열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난날 경찰서에 와주었던 이모 아줌마가 아닌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어서 들어오라며 반갑게 맞았다. 형수를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전할 것이 있으니 일단 들어오라고 했다. 전할 것이 있다고? 흥, 역시 일단이군. 생각대로네 뭐. 무언가를 이모 아줌마에게 맡기고 형수는 나를 피한 게 틀림없었다.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거실로 들어갔다. 이모 아줌마는 작은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고 안방에서 각봉투를 들고 왔다. 진수 어머니가 삼촌이 오면 전해달라고 했다며 주었다. 얼마나 넣었기에 커다란 각봉투야?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봉투를 뜯어보았다.
편지가 우선 손에 잡혔다. 꺼내서 읽어보았다. 진수 삼촌께 무사히 출소하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등기 권리증과 예금 통장을 드립니다. 아파트는 삼촌에게 드리기로 했거든요. 속히 정착하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모 아줌마의 딱한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만 큰 방을 전세로 살게 했습니다. 작은 방은 삼촌이 쓰시던 대로 비워두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예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니 우선은 정착하시는 데 쓰시고 여유가 되시면 큰 방을 비우시지요. 저희는 법무사가 잘 보살펴주어 불편없이 살고 있습니다. 진수는 올봄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답니다. 김씨 집안 장손으로서 가문을 잘 이어갈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모. 편지를 읽고 나자 이모 아줌마가 두 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빚보증을 썼다가 쫄딱 망해서 갈 데가 없게 되었지 뭔가? 마침 진수 언니가 집이 비어있다고 자네가 출소할 때까지만 살라고 해서 신세를 지고 있네. 이제 딸이 취직을 했으니 자네가 집을 다 쓰고 싶을 때는 아무 염려 말고 말해주게나. 2-3개월의 여유만 주면 이사를 가겠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을 흘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과 컴퓨터가 새 것으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전에 놓고 싶었던 침대와 작은 옷장이 있고 내가 입던 옷과 쓰던 물건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작은 창에는 형수가 좋아하던 핑크색 장미꽃 무늬의 커튼이 쳐져 있었다. 나는 창으로 가서 커튼을 제꼈다. 쏟아져 들어온 석양빛이 눈부셨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형수의 환영에 어머니의 얼굴이 겹치더니 쏟아지는 눈물에 지워졌다.